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비 한 방울도 안 내린 지역도 있어 극과 극의 날씨를 보였는데요. 예, 날씨 관련한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 충청 그리고 남부지방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선 얼마나 많이 내린 겁니까?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전북 익산 함나로 290.5mm가 내렸고요. 예. 군산 어청도가 278.5mm, 군산이 244mm, 충남 부여가 277mm, 충남 서천이 260mm, 논산이 228mm로 주로 전북과 충남 지역으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많고요. 예. 경북 지역으로는 구미가 140mm, 칠곡이 137.5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군산시 어청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146mm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관측사상 최다 강수량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상청은 일단 200년 만에 발생한 호우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비라고 하면 시간당 15mm 미만 내릴 때고요. 강한 비는 시간당 15mm 이상, 매우 강한 비는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네. 이게 기상청의 호우 기준이 시간당 30mm 이상, 6시간 이내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령이 되거든요. 대개 시간당 20mm 비가 내릴 때 우산이나 우비가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요.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리면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이고요. 작은 하천이나 하수에서 물이 넘치고 운전 중에는 차의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예. 네. 따라서 이게 시간당 146mm라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깜깜한 가운데 물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정도라고 봅니다. 센터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지역 있잖아요. 군산 지역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 군산 전반적으로는 한 130mm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 반면에 거기서 바로 근처인 부안군은 시간당 한 3mm, 4mm 뭐 이 정도의 약한 비만 내렸다고 합니다. 센터장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할 때는 띠 모양으로 남북으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인근, 고옆 지역은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우리가 2011년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 발생할 당시도 강남으로는 그 새벽에 짧은 시간에 350mm 호우가 쏟아졌지만 그 인근에 있는 서울 도봉구는 10mm밖에 안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 관악구 시간당 141mm 비가 쏟아졌을 때도 인천에서 부천, 대방동, 관악구, 강남으로 연결된 아주 좁은 띠 모양의 구역만 300에서 400mm가 쏟아졌지만 그 옆 지역은 아주 적은 양의 비만 내렸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아주 좁은 구역으로만 호우가 쏟아지는 이게 이제 띠장마라고도 부르는데 일명 띠장마가 발생하는 것은 남쪽 공기와 북쪽 공기의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호우 구역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핸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작게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 불안정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띠장마라는 용어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일부 지역에만 비가 오고 바로 인근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는 현상, 이런 게 좀 반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뭐 남한도 크기는 작죠. 면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아주 그 날씨 차이가 큽니다. 일단 뭐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주었던 장마전선 폭이 좁다 보니까 주로 충청, 전북, 경북 지방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수도권, 뭐 전남, 남해안, 제주 지방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장마전선의 폭이 좁았기 때문이고요. 또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폭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예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7월 초만 해도 유럽의 스위스라든가 이탈리아 북부는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탈리아 남부는 40도 넘는 폭염이 발생을 했고요. 미국 중북부는 역대급 그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그 옆에 북동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폭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이처럼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좁은 지역에서도
폭염이라든가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날짜별로도 어제는 쨍쨍했다가 오늘은 정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상황도 생겨서 도깨비 장마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장마의 특징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올 장마철 예. 예보를 보고도 날씨를 예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홍길동 장마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언론에서는 도깨비 장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것은 이제 장마 전선이 머무는 지역에서도 비구름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돌발적인 호우가 내렸다 그치는 일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예. 또 낮에는 화창하다가 밤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된다는 점도 올 장마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압 발달 정도라든가 진로 방향에 따라서 아주 좁은 구역에 송곳처럼 파고들어오면서 호우를 쏟아붓는 띠장마 형태도 올장마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처럼 올장마가 유난히 좀 변덕스러운 것은 중국 쪽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겹치는 현상이 과거보다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띠 형태로 나타나는 장마, 그리고 야행성 장마, 도깨비 장마 이런 이 장마가 올해 장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 대기 불안정이 큰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후로 따지면 서안의 양성 기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 많아도 폭우가 내리지는 않는데 네. 최근에는 이 서해양성 기후 지역에서도 엄청난 호우가 내리거든요. 뭐 독일 같은 경우 그 옆에 네덜란드 이런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호우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막 뭐 시간당 한 40mm 이상 쏟아지는 이런 호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이라든가 캐나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쪽도 서해양성 기후를 받기 때문에 폭우가 안 내리는데 이런 쪽도 호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처럼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기 중에 그 기온이 상승하다 보면은 예. 대기 중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에다가 불안정은 더 강화가 되고요. 북쪽과 남쪽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저 이런 대기 불안정은 더 강화되고 또 여기에다가 해수온도가 굉장히 평년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해수온도가 높은 곳은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돌발 홍수, 뭐 이런 호우, 예. 급성 호우 이런 것들이 점점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센터장님 지금 뭔가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자주 온다는 느낌이 좀 받는데 실제로 비 온 날도 많고 강수량도 전에 비해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극한 호우라는 용어가 예. 있죠. 한 시간에 50mm 이상, 세 시간에 90mm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죠. 수도권은 하고 있죠. 올해는 이제 전라 경상 지역으로 확대 서비스됐는데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극한 호우 발생 건수는 2013년 48건, 2017년 88건, 2020년 117건. 2020년 108건 등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극한 호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와 가장자리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결국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극한 호우의 빈도라든가 강도는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최근에 야행성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밤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 특히 반지하에 사는 가구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제 야행성 폭우의 원인은 1.5km 아래 낮은 고도에서 부는 강한 바람, 하층 제트기 때문입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 제트가 지나갈 때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네. 낮에는 강한 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 제트구름이 방해를 받는데 밤에는 난류가 약화되다 보니까 하층 제트구류가 내륙까지 들어오면서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지하 이러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비만이 내리더라도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평소에는 좀 차수막 이런 걸 설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는 실제로 이 기상청의 예보, 호우예보라든가 호우특보,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호우긴급 재난문자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걸 꼭 보시고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 무척 덥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사실 하루 앞에 날씨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날씨 좀 전망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만 비치면 뭐 바로 폭염이 발생하죠. 오늘 뭐 수도권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뭐 이런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장마가 종료되는 시기는 현재로 보면 남부지방은 한 7월 20일 전후, 중부지방은 7월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극상을 하면서 이제 폭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폭염이라든가 열대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지금 보면 태풍 발생이 아주 매우 적어요, 평년보다. 그렇더라도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태평양성의 태풍이 만들어지면서 10월까지 한 3개 정도 태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한 호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태풍 좀 잘 대비하셔서 피해가 꼭 없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 관련 내용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